태풍 대청소 하는 것도 허리 아프고 힘들어. 겨우 오전에는 2층, 지금 오후 돼서야 조용하니 아래층. 물은 빼야 되는데 다행히 추우니까 애들은 얼씬도 안 하고 바가지로 막 퍼냅니다. 지금 분갈이 한놈들 물 주고 청소하고 바가지로 퍼서 물 청소하고. 아이고, 비 온다고 하더니 또 우중충 저 구름이 비구름인지. 아이, 한번더 이렇게 나가 봐야 돼요. 이렇게 못하는지. 아까 흙은 졌는데, 요거 오래간만에 또 삽목 좀 할까 하고 푹푹 꼽아 놓으면 돼요, 그냥. 그리고 안 건드리면 돼요, 이렇게. 이것도 이쁘게 크니까. 이것도 있단 말이야? 어딨지? 저기서 꺼낸 건데? 우리 집에서 한 건데, 이 색깔도 있었네. 오, 완전히 보라, 퍼플 보라, 보라, 핑크 보라. 그 어디서 나왔지? 저거 나오는 거, 꽃피는 걸 봐야 되겠네. 오, 이뻐요. 여기 핑크. 여기 핑크는 봤는데, 핑크 아이비는 봤는데, 저기 퍼플 이 색깔인가? 여기 이거 정리하면서 나온 건데, 이 색깔이 색이 진하고, 여기 이 줄기가 퍼플이고 색깔이 그런가 보다. 아, 이게 그거였단 말이야?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꼭 피워봐야 알겠어. 좋아, 좋아. 아이고. 지금 어떤 거든 우짤한 거를 아까 흙 줬더니 이렇게, 이 색깔이구나. 피면은 이쁘겠다. 우짤한 거 삽목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그렇고. 일단 집에 있는 거 손질도 해줘가면서 삽목해줘야, 잘라줘야지만 지들 몸도 건강해지고.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잘라주고 우짤한 걸 해줘야 되는데. 곰팽이 균이 또 생겼어요. 어제 내가 이거 안 따졌나? 부지런히 일단 따주는 게 제일이고. 요 곰팽이가 지나가면 또 벌레가 그냥 뽕뽕뽕뽕 구멍 뚫고 생겨요. 우리 둘째네는 벌써 벌레 공격받아서 해서 에이 싹 치워버렸다고 했던데, 가니까 없던데. 이렇게 우짜라는 거는 떼가지고 해주던지. 이쁘다.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니, 이게 좀 길쭉길쭉한 것보다 짤막짤막한 게 좋아요. 그래, 아주 튼튼해. 품이 좋아야 돼. 아이, 품이 좋으면 태풍에 날아가도, 세상에. 꽃잎이 다 날아갔어요. 바람이 얼마나 그런지. 우리 집에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니까. 시드니에 온통 다 지붕 날아가는 줄 알아서 밤에 못 잤다고 뉴스가 나오던데.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할수 없지 뭐. 이쁘다. 여기 이뻐요. 이쁘다. 이게 제일 좋아하는 정열적이고, 이 정열,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할수 있는 그 빨간 활력. 그래서 이 짙은 색깔 이게 좋아요. 이게, 와, 드라이플라워가 돼 버렸네. 그래도 메송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. 나도 봐.
나도 봐. 아, 추워. 바람이 어젠 뜨거워 죽겠더니 오늘은 추워. 두꺼운 옷 입고 나와서도 두꺼운 점퍼 이렇게 긴팔 입고 나왔어도 추워 추워. 이것도 핑크. 핑크가 이쁘게 탐스럽게 탐스러운 게 좋아.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얘들 여기서 이렇게. 아, 이거는 물 먹었구나. 그래도 거기 살아있네. 이것도 물 먹고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뿌리부터 물 먹어서 죽으니까 이렇게. 아이고 아이고 뿌리부터 물 먹었어요.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 녀석이 이쁘죠. 이렇게 이런 거 소생시키는 게 오히려 뿌리 내리고 삽목해서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. 요거는 이게 보라색 꽃씨 씨 여기다 흘려라. 씨 씨 파종했는가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 여기 좀 춥고 이런 사이에 다시 꽃대 올려가지고 날이 좋으면은 활짝 꽃이 필 거예요. 이렇게 지는 데 에너지 쓸까봐 잘라주는 거. 좋아 좋아. 아이고 다. 아까 이거 봤어 진짜. 이거 여기 나와요. 불가사리 얼룩무늬 불가사리 하나 나왔네. 이거 계속 꽃필 건데 작년에 보면은 대여섯 개 계속 줄줄이. 이거 1번 좋아 좋아. 너도 필 때가 됐지. 같이 얼룩무늬로. 와 이거는 새끼를 어째 이렇게 먹이려냐. 진짜로 건강하게 컸다. 이제는 이것도 꽃도 지는가 따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. 어? 이거 뭐야? 이거 왜 거기 매달려 있어? 응? 여기서? 아이고 여기서 숨어서 포도나무 있는 가지에 숨어서 이렇게 크는 게 있어서 그냥 따가지고 삽목을 해줘요. 이거는 에이 잘했다 잘 봤다. 저거 이 빨간 거 제 꽃이 수다 많이 이쁜데. 아휴 어제 뜨거웠다고 막 완전 드라이플러 되고 이렇게 완전 드라이플러 되고 이게 이렇게 꽃 드라이플라워. 이게 이렇게 놔두라고? 이 놔둬서 뭐해? 애들이 엄마 왜 이거 다 부셔버렸냐고. 곰 이게 이렇게 영양에 포도나무가 먹어야 될 닭똥 거름을 지네들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컸는데. 아이고 욕을 잘랐네. 에이 안 보이고 쑥 힘만 줬더니. 그러면 뿌리를 내려야지. 이렇게 안 보여서 뿌리만 내리면은 그래요. 이렇게. 자 이것도 자르고 하나만 올라가. 그냥 포도나무가 주인공인데 네가 그래도 줄기에 꽃 피워주면은 좀 낫네. 아이고 여기 아이고 그거 하나만 올라가. 이거는 에이 오래간만에 이거 이렇게 다섯 개 다섯
에이, 금방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지면은 좋지요. 물 주고 내놓고. 아, 저쪽에 있는 거 하려고 왔는데 엉뚱하게 포도나무 밑에 거 했네. 오늘 아까도 포도나무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놔줘야지. 안 움직일 거. 이제 물 많이 안 주고 안 움직일 때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. 이렇게 쓸만한 거. 또 이렇게 1년 동안 크면서 또 쓸만하게 자란 거는 고등어로 이렇게 뭐 이렇게 늙은 뭐 뿌리 있으면은 더 좋고 없어도 꼭 자르면서 매년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오늘도 손 왕창 나갈 뻔했네. 아우 손 터져 봐. 아 창피해 정말. 어쩔 수 없어. 아유 그 이렇게 또 만들어 봐요. 풍성한 이게 풍성하니까 이게 내년엔 이거 숫자가 화분 숫자가 이 꽃이 많이 늘것 같아. 10개 뿌리 잘 내리고 그동안에처럼 100% 해주면 좋고 80%도 괜찮고. 저기가 또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라 저기도 돼 있는 곳도 있는데 그다 놓으면 100% 너무 건조하고 뜨거워서 돼요. 이런 거는 올데이 제라늄은 올데이 해야지 마디게 잘 크니까. 이렇게 쑥쑥 그늘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크는 거는 별로 별로. 그리고 나의 사랑 호야. 아이고 아이 이쁘다 호야. 호야 사랑입니다. 수국이 막 빨갛게 물들어오네. 이게 붉어졌다가 보라색 되는 거 파란색 되는 건가? 아이고 세상에 도대체 몇 꿀이야 이게 몇 송인지. 아 이쁘다 이뻐. 잎이 하나 마지도 않고. 아 이쁘다 참잘 잡았어. 좋아. 너도 잘 살아나서 꽃송이 다시 올리고. 꽃송이 작게 피워주는 게 귀엽지만은 그래. 그럴 수도 있지. 다 영양 다 완전히 체력을 뺐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화사하게 꽃 피워주느라고 체력을 다 썼는데. 자, 잘더잘 커보자. 좋아요.